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죠. 또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이 제가 저의 경험을 통해서도 실감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교통 티켓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번 받았습니다.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몇이 있더군요. 그냥 그대로 제가 그것을 다 인정하고 그대로 범칙금을 내고 또 벌점을 받는 것이죠. 그게 싫으면 법정에 가서 판사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제가 저를 변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교통교육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받고 수료증을 받으면 그 수료증을 법원에 제출을 하면 벌점은 없고 범칙금은 좀 할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좀 깎아주는 거죠. 제가 보니까 수강료와 이 할인된 범칙금을 합해도 제가 온전히 다 내게 되는 범칙금보다는 작기 때문에 좀 제가 좀 시간을 들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어서 그 방법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가지 옵션이 더 있었어요. 뭐냐면 돈을 좀 많이 주면 제가 수강을 할 필요도 없고 수료증을 받지 않아도 되고 법원에 특별히 판사 앞에 가지 않아도 벌점도 없어지고 수강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돈만 더 많이 내면 쉽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제도만 보더라도 뭔가 돈을 더 내면 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법제도가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법이 서로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만약 그것을 깨트릴 때 위법한 자에게 합당한 벌을 주어서 그 공동체가 사회법으로 지켜질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만약 그 법을 오용하고 악용하게 된다라면 여러분 미국에서 잘 아는 유명한 재판이 있죠. 오제이 심슨의 재판. 점처를 살해했다는 정황상의 증거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증거들이 거의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뭐 그런 재판 과정만 보더라도 오늘날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이야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인간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법을 피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용하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인간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는 이 과정에서 오늘날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도피성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런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면서 하나하나 이스라엘 부족들이 살아갈 땅을 거주지를 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들이 살 땅도 모자라는데 도피성까지 굳이 둘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인을 했을 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구해주기 위한 대책으로 도피성을 마련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지 중에 계획 없이 살인을 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인 살인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말하면 다 믿어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새롭게 형성되는 이스라엘 국가가 단순히 땅만 차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질서 있고 온전한 국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만 그어주고 거기에 너희들끼리 알아서 자치적으로 잘 지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법을 세우고, 여기는 지금 도피성에 대한 법만 나오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레위기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민수기 신명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할 그 안에 법들을 제정해 주십니다. 그 중에 특별한 법 하나가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가 보복과 복수로 물들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런 악순환이 이스라엘 사회에 생기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도피성 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대신에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장로들, 그때 당시에 본문에 나오는 이 장로들은 특별한 분별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2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아멘. 무조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6개의 도피성이 있었는데 이 6개의 도피성 중에 한 성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문 입구에서 장로들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복수의 장로들은 그 도피성을 찾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여서 그 성읍에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주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 도피성에 들어오고 말게 할지를 장로들이 정했습니다. 굉장한 분별력이 필요했겠죠. 오늘 보면 여호수아 20장 5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다 하는 그 확신, 어느 정도의 정황과 확신이 장로들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구별하기 정말 힘든 거죠. 그러면 장로들은, 그때 당시에 장로들은 분명히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NIV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계획적 범행 의사 없이.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NASB나 ESB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장로들은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귀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지도자는 경청하는 귀를 가진 지도자여야 합니다. 잘 들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지도자는 먼저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도자가 언제 실수를 많이 하냐 하면 듣는 것을 소홀히 할 때입니다. 제가 저의 리더십에 저의 오류나 또 여러 실수나 실패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듣는 것에 소홀히 했을 때입니다. 경청하는 것에 소홀히 하게 되면 지도자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일을 그르칠 때가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경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별력 있는 결정을 내리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도피자의 이야기를 듣고 의도적 살인인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오늘날 법적으로 과실치사라고 합니다. 과실치사. 예를 들면 캄캄한 밤에 무단횡단을 하는 그 사람을 치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죽게 된 경우를 과실치사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식도 모르게. 그때는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보호를 받게 되어 있어요. 과실치사로 판단이 되면 그들이 재판받을 때까지 보호하고 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거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재판받을 때까지. 재판을 받아도 본인이
계속해서 그 재판을 납득할 수 없거나 그 대제사장이, 그 성읍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겠다고 하면 있게 해줬어야 됐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요. 네, 그때쯤 되면 그 피해 보복자에게 끌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보복당하지 않냐고 도피성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주신 도피성은 총 6개입니다. 어떤 도피성은 가장 자기가 살고 있었던 땅에서 가장 먼 도피성은 약 43마일에서 약 43마일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와, 이거 발걸음 느리면 잡혀 죽는 거죠. 예.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비록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도피성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 들면 그 30-40마일은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목숨아 나 살려라. 아, 달리는 거죠. 걸음아 나 살려라. 달리는 거죠. 오늘날의 도피성은 어딜까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부지 중에 누군가를 해친 사람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도피성은 어딜까요? 그 이후에 도피성의 제도가 계속 유지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도피성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61편 3절을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시편 142편 5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사람들이 모르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소위 부지중 지은 죄를 따지자면 우리는 도피성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재판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이 된다라면 그래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성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셨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대제사장의 뒤에서 보호받게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법칙을 깨달은 사람은 날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날마다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 그걸 감사하기에도 바쁘고 그걸 회개하기에도 바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도피성이 되어주셨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날마다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도피성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또 다른 죄인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임을 믿으십니까? 우린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모태신앙이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모태신앙이든 3대든 5대든 10대든 그 스스로 나와서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모태신앙의 유익이면 유익이죠.
부모님이 바르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네가 내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너의 죄가 그냥 무조건 용서된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5살짜리, 4살짜리도 이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4살짜리, 5살짜리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면 이 도피성이 왜 필요했는지 우리가 부지중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더러운지 그것을 깨닫게 되기만 하면 말이죠.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인데 우리의 생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난도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우리 스스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싶어하는 것이 재판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죄에서 용서받은 우리가 또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 3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달라스에 와서 목회를 20년을 넘게 하시는데 그렇게 사랑으로 사랑으로 목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목사님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문 하나를 만들어서 왔더래요. 논문 하나를 만들어서 왔더래요. 그 목사님의 문제점에 대해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의 다리봉댕이를 확 부러뜨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목사도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차마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야 참, 그분이 왜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지 알겠더라고요. 두 번째,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진짜 용서받았다면 주님 위해 살아가야죠. 정말 참 용서받은 자들, 로마서 14장 8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영원히 도피성에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밖을 나가면 결국 우리는 다시 정죄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성을 떠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되며 대제사장이신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뒤에 숨어 있어야만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유지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미 죄를 지은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죄인이었던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정말 감사하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재판받고 내가 죽어야 할 존재인데 주님께서 대신 재판받으시고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주님께서 나의 대제사장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막 살면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이걸 깨달았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거 깨달은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내가 널 위해 재판을 대신 받았고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히고 십자가 위에서 죽었는데 네가 나를 대제사장으로 여기고 내 뒤에서 인생을 살았다면 어떻게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늘 깊이 숙고해 봐야 될 겁니다. 제가 감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고 또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평상시에 좀 문제도 있고 이래야 제가 이렇게 약간 스릴을 느끼는데 요즘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스릴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아니면 문제를 모를 수도 있겠죠. 지금 너무 심심한 겁니다. 뭐 제가 근데 무슨 특별한 취미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뱅뱅뱅뱅 돌아봤자 교회에서 제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다가 뭘 할까? 그래서 그냥 할 게 또 너무 없어서 예, 본당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3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부족하고 철없는 담임 목사를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한 그런 교인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면서도 제 자신이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제가 감히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달라스 연합교회를 제가 겪어보니까 좋은 성도들, 착한 성도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보다 우리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줄 수 있는 담임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 세우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실력이 있어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는 부적격자입니다. 되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려줘서 감사하고 기도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열고 보면 저뿐만 아니라 이걸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은 다 부적격자 아닙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목사님, 저는 적합한 사람입니다. 저는 성도로서 너무 적합한 사람입니다. 저는 집사가 되기에 너무 적합한 사람입니다. 저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기에 너무 적합한 사람입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시며 얼마나 훈련시키고 계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는다면 주님, 저는 이 자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없이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생각해 우리가 실천하고 마음먹어야 되는 부분은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해야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기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기뻐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불평하는 거죠, 우리가? 왜 불행해하는 거죠? 돈이 없어서, 남들보다 더 가지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신분에서 건진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받았는지, 그거 모르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기도도 안 나옵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교회가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교회 오면 정죄하면 안 됩니다. 교회 오면 정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어떤 옷을 입고 왔느냐. 여러분, 교회 왔을 때 당신이 어느 학교 나왔느냐? 어느 정도의 집에 사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느냐?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알려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합니다. 도피성의 역할을 교회가 해줘야 합니다. 부족해도 우리도 부족한 가운데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교회는 오직 한 분 뒤에만 숨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뒤에만 숨어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만 있어야 자기 정체성이 확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뒤에서만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누구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 교회는, 교회가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대제사장이심을 정말 믿는 교회라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보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50년 된 교회 이제 그만 얘기하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50년 교회 그만 얘기하십시오.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50년 이상을 유지하게 하셨다면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 풀 한 포기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두신다면, 머리카락 한 올도 세시고 떨어지는 새 한 마리도 간섭하시는, 돌보시는 주님이시라면, 50년을 이상을 이 땅에 두신 교회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도피성의 역할, 그 도피성 안에서 높이 들리워져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그 역할 잘 감당해내는 우리 연합교회, 그리고 연합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를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